처음 시작하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첫 번째 이거 어딨나요? 이거 이제 질문이 일단 영어임 한국말을 모르니까 이거 어딨나요? 이 사이트를 내가 이걸 올릴 때 이 사이트도 올려줘야 되겠어. 파슬리가 필요해. 어 파슬리 그러면 어디서 구하나요? 그러면 아이템 위에 올리면 그 뭐 프롬 어쩌고저쩌고 보이죠? 뭐 허브 프렌트라 써져 있잖아요. 허브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허브라고 치면 이렇게 허브 분포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허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허브는 지역별로 드랍템이 또 다른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허브 이런 식으로 갖다 달라는 소리 안 하고 간단한 거 가져달라고 하거든요. 퀘스트 관련된 거는. 만약에 이제 일단은 하이드 오를 하고 시티를 누릅니다. 시티를 누르고 이렇게 시티를 체킹을 해야 어떤 마을인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체킹을 해놓는 거를 아주 추천. 안 그러면 눈깔 빠져요. 그래서 이쪽 위치에 가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팩션 진급 어디서 하나요? 승급 퀘스트는 이렇게 뜨거든요. 자동으로 받아줘요. 그러면 그 마을에 어떤 특정 마을에 가라고 떠요. 첫 번째 승급 퀘는 아마 브라이트우드 겁니다. 브라이트우드는 이 가도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뜨냐면 그게 레벨이 딸려서 안 뜨는 거거든요. 받아지는 거는 20레벨부터 받아지는데 막상 가도 퀘스트를 안 줘요. 이 NPC가 퀘스트를 하나 줍니다. 이 퀘스트 말고 또 다른 퀘스트를 하나 줘요. 그럼 그 퀘스트를 하나 완료를 하면 저 승급회가 완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냐면 승급회 같은 경우는 왜 많이 물어보냐면 다른 퀘스트들은 다 표시가 되는데 승급회는 그런 식으로 표시가 안 돼가지고 저도 처음에 많이 헤맸거든요. 그 뭐였지? 무슨 리버 어쩌고 그거 어디 있나요? 이것도 근데 요거랑 같은 거임. 연관되는 건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강물가에서 나오거든요. 강물가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못 캐는 거란 말이지. 이게 보면 이렇게 아이템으로 떠. 이런 식으로 아이템으로 뜨거든. 생긴 게 궁금하다. 뭐 요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이 게임은 술이 없나요? 있습니다. 수리는 여기에 있을 때 나도 이건 좀 헷갈렸던 건데 우리나라나 다른 RPG를 했을 때 수리 도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리페어 키트는 요런 안 쓰는 장비들에서 보면 보이시죠? 여기 뭐야 셀비지 뭐 착용 뭐 이런 링크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S랑 좌클 누르면 분해 이러면 늘죠? 그러면 요걸로 하나만 수리하고 싶다. 그럼 리페어 보이죠? R키에 좌클 누르면 되는데 아 귀찮다. 그럼 리페어 올 해도 돼요. 그러면 요게 소모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이 게임은 상인 그 잡템 파는 상인이 없나요?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 과감하게 갈면 돼요. 갈거나 아니면 뭐 경매장에서 올리거나 하면 되는데 사실 경매장에 올려도 잘 안 팔려요. 다 가세요. 아조스가 뭔가요? 아조스는 이동하거나 재료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이게 설명에 영문으로 써져 있긴 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구하는 것도 사실 영문으로 써져 있긴 해요. 이제 퀘스트를 완료를 하거나 컬업을 크로싱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컬업이라고 막 이렇게 필드에 뜨는 애들 있어요. 필드레이드처럼. 그러면 뭐 걔네들 잡거나 이걸 하면 준다는 뜻이고 퀘스트는 말 그대로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렇게 줍니다. 아 이거 말고도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해요. 무기에 이렇게 옵션으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알 문제고 초반에는 그렇게밖에 못 얻어요. 퀘스트 아니면 몹을 잡으면 주기도 합니다. 확률적으로 10씩 줘요. 그러면 아저스 너무 부족해요 하면 아저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 단위와 거리 단위 그리고 내 팩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내가 보라색 팩션이야. 그러면 보라색 팩션은 92원밖에 안 되는 거야. 보면 디스카운트 보이죠? 디스카운트가 무려 61이나 됩니다. 근데 더 가깝지만 더 가깝지만 98원이 되죠. 약간 요런 식임. 거리가 멀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내 무게가 만약에 여기 맥스 단계가 닿으면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템은 그럼 기어 스코어 높은 게 장땡임? 하면 아니다 이거야. 왜냐? 무게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라이트 아머, 미디움, 헤비 아머에 따라서 능력치가 달라집니다. 라이트 아머,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아머를 쓰는데 라이트 아머가 이제 딜이 더 높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게 무게예요. 요게 장비 무게예요. 장비 무게. 자, 장비 무게랑 이 인벤토리 무게는 따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무게는 뭐 내가 라이트 아머를 맞춘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라이트 근데 하나는 미디엄이죠. 왜냐면 턱걸이야.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최적의 조합법이라고 막 뭐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플레이하면서 알면 되고. 그리고 무기는 그럼 뭐가 좋나요? 하면 무기는 초반에 시작하시면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왜냐? 어차피 이 게임은 이 무기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찍을 수 있는데 리셋이 자유예요. 자, 보시면 풀이죠? 왜 풀이냐? 11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한 번씩 써보고 패시브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것도 잘 확인해보면 무기별로 이렇게 다 그 보너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조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빌드 짜봐도 되고, 이것도 똑같이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20레벨 이전까지는 공짜, 그리고 20레벨 이후에는 돈 들고. 보시면 빌드 공유 사이트도 있고요. 여기서 내가 어떤 데 쓰고 싶은지. 아마 공성용은 필요 없을 거예요. 공성은 볼 필요 없을 거예요. 아무 대부분은 참여를 못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머스킷을 쓰고 싶다, 아니야 레이피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필터 걸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충 마음에 드는 거 눌러보면 다 뜨거든요. 근데 스킬이 씨발 영어라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혜미님? 이러면 요것도 또 한국분이 또 정리해 준 사이트가 있어요. 요건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볼 수 있음,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온 질문이 또 뭐였더라? 개 많았는데? 이거 마을 스탠딩 요거 찍을 때 이것도 의외로 좀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마을 쾌나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레벨이 오르는데 이거 대체 뭐 찍어야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1순위는 창고, 아마 스토리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창고 모양에 1순위는 무조건 창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내가 만약 제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제작 비용 감소가 있어요. 뭐 피 어쩌고저쩌고 요거거든요. 요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채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채집 속도 있을 거예요. 속도 뭐 이거 찍어도 되고. 근데 거의 안 찍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경험치는 잘 안 찍음. 이건 잘 안 찍음. 효율이 별로라. 근데 같은 걸 계속 찍다 보면 이제 폭이 좀 좁아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퀘스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여서 힘들어요.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게 퀘스트 그 PVP가 켜진 상태거든. PVP가 켜진 상태 뭔 말이냐면 이게 몰라요. 처음에는 이제 보면 유키 이거 이게 온이고 이게 잠기는 거 PVE. 그래서 초반에는 PVP 굳이 안 키고 다녀도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을 퀘스트들은 보면 이제 마을 보면 요렇게 표시된 거 타운 퀘스트라고 하죠. 요거라면 타운 레벨을 올릴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 창고나 이런 거. 그리고 팩션 같은 경우에는 팩션은 아까 마크 보이죠? 마을 그런 데에서 마크 있다고. 그래서 이제 PVP 쾌랑 PVE 쾌랑 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좀 PVP 쾌가 좀 더 동선이 간단하고, 그러니까 뭉쳐 있고 더 쉬워요. 그 대신
보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초식유전대도 이 신디, 그러니까 팩션 퀘스트는 PVP 캐리 많이 하는 이유가 동선이 간단하고 그 퀘스트들이 그냥 거기서 서 있어라, 뭘 읽어라 이 정도 수준이고, PVE 캐들은 족 같은, 아니 엘프를 엘크 잡아라 막 이런 거 이따위라서 대부분 PVP 퀘스트를 조금 위험하더라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PVP 퀘스트는 받고 나서 안 죽고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그 퀘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퀘스트를 받고 만약에 퀘스트라는 데가 이쯤이다, 그럼 여기까지 가고 이걸 하고 마을까지 돌아서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완료야. 중간에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면, 보통은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파티를 구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뭉쳐다니면 사람들이 안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초식유저고 나는 싸움이 자신 없다, 그러면 이제 이 팩션 채팅이 있거든요. 어디 마을 PVP 퀘스트 뭐 인바이트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저런 것도 뭐 시골 서비랑 도시 서비랑 좀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 서비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구한 애들이 꽤 많기 때문에 원하시면 파티 구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나는 낯가림이 심하다, 나 샤이가이다 하면 어차피 한국 시간, 아 북미 기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대는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아니면 좀 구석진 데서 하면 돼. 좀 구석진 데서 하면 잘 안 만나 또 의외로. 구석진 데서 하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